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저는 오징어와 그리고 미나리를 가지고요. 미나리 강해도 하고 그리고 오징어와 미나리를 이제 무침 이렇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음식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양념부터 만들어 놓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우선 양념부터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추장을요. 이렇게. 자, 이 정도로요. 듬뿍 떴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넣고요. 무침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밥스푼으로요. 이렇게 세 스푼. 물엿 세 스푼이고요. 이렇게 마늘, 다진 것 듬뿍 한 스푼. 자, 식초는. 자, 식초를 저는 네 개 넣습니다. 저는 진간장도 네 스푼 넣을 거거든요. 스푼 넣습니다. 미나리 강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초고추장이 있으면 그거 찍어 드셔도 되는데요. 오늘 어차피 무침 할 거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냥 무침 양념으로 해서 찍어 드셔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덜 달아서요. 설탕을 이렇게 한 스푼을 더 넣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이렇게 한 스푼 넣어 놓겠습니다. 200g씩 포장된 거를 제가 두 봉지 샀거든요. 손에 완전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요거 하나는 데쳐서 이제 강해를 만들고, 요거는 무침을 하겠습니다. 피 좀 많이 누른 것만 떼어내겠습니다. 자, 아까 씻어왔는 미나리고요. 이건 무침할 겁니다. 네, 미나리 이 끝부분은 좀 잘 안 쓰는 이유가 묻혀놓으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다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요. 식초입니다. 식초를 좀 타서 물에 좀 담가 놓고요. 미나리가 거머리 때문에 생으로 먹는 거를 되게 겁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좀 겁을 좀 냈었거든요. 미꾸라지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거머리라고 합니다. 미꾸라지의 그 내장 속에 들어가서도 거머리가 녹아서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이 아무려면 미꾸라지보다 못하겠는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으로는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확인을 잘 하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거머리가 그렇게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200g은 씻어서 제가 식초물에 담가 놨고요. 요 200g은 이렇게 두꺼운 부분부터 넣고 이제 가는 부분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퍽퍽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꺼운 부분 한번 끓여줘야 됩니다. 저렇게 한번 이제 끓었으면 불을 끄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찬물에 담가서 요거 이렇게 해서 몇 번만 헹궈 오겠습니다. 오징어랑 당근이랑 같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근 여기 한 반 개입니다. 좀 굵직하게. 너무 크면 먹기가 불편합니다. 이것도 같이 데쳐줄 겁니다. 오징어랑. 그 오징어 무침에 넣을 건데요. 그 양파 작은 건 한 반 개 정도 넣고요. 채를 썰어서. 매운 고추 한 세 개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대파는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요. 요거는 작은 대파입니다. 작아서 그냥 한 뿌리 다 넣겠습니다. 그 마트에서 이미 있죠. 다 손질해 놓은 걸 제가 샀습니다. 데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데치기 전에요. 오징어의 말판을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좀 이렇게 씻어내 줍니다. 말판을 좀 긁어내 주고요. 껍질이 싱싱하고 좋을 때는 그냥 해도 됩니다. 요거는 좀 색이 이미 아주 싱싱하고 좋은 오징어 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을 저는 조금 벗겨주겠습니다. 요 끝을 이렇게 완전히 잘라내지 말고 끝을 좀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제껴줍니다. 이렇게 뒤로. 자, 이렇게 뒤로 제껴주면서 껍질을 당겨냅니다. 이게 싱싱할수록 잘 안 벗겨지고요. 안 싱싱할수록 잘 벗겨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벗기면 되고요. 이 꼬리 부분, 여기는 좀 손에 좀 잘 안 잡히니까 키친 타월로 이렇게 잡으면은 안 미끄럽기 때문에 잘 잡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쭉 당겨져 나옵니다. 이렇게 벗기면 깨끗하게 다 됐습니다. 갈기도에 조금만 내주겠습니다. 좀 더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갈기도.
내놨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나리는 이렇게 한 10분만 담갔다가 건지겠습니다. 당근을 먼저 넣어서 데쳐내겠습니다. 자, 일단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요. 자, 당근을 이렇게 건져두겠습니다. 찬물에 헹구지 않고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이 자체 열로 조금 더 익어도 되니까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징어를 넣어서 이거를 너무 막 팔팔 끓이지 말고요. 적당하게 익혀야지 맛있습니다. 물이 식었다가 다시 끓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미 근데 오징어는 이미 거의 다 많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더 끓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다시 끓어오르려고 하는데 저는 불을 끄고 이제 꺼내겠습니다. 반을 자르겠습니다. 이거는 헹궈놓은 거거든요. 깨끗하게 물기를 꼭 짜놓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옆에 준비해놓고요. 같이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말아먹기 딱 좋게. 이거 오징어 너무 크게 썰면 나중에 먹기 힘드니까 좀 작게 썰어야 됩니다. 요 짜투리는 저는 이제 무침하려고요. 다리도 짧아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칠 거는 여기 양념에다가요 넣어주는데 제가 이걸 찍어 먹을 양념을 미리 이렇게 덜어 넣고요. 여기는 깨를 이렇게 뿌려 넣고요. 여기는 이걸 넣고요. 아까 썰어 두었던 이거 고추와 양파와 대파를 넣고 자 이거 물기를 뺀 미나리를 이렇게 넣고 좀 이따 무치겠습니다. 잘 풀리도록 이렇게 툭툭 털어주고요. 당근과 오징어를 잡고 요 두꺼운 부분부터 이렇게 감기 시작하면 됩니다. 두꺼운 부분부터 감으면 점점 끝이 갈수록 가늘어지거든요. 이게 점점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붙어요. 그냥 줄기 부분부터 이렇게 감아주면은요 돌돌 감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순 같은 게 삐져 나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삐져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순 같은 거 이런 거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는 거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징어가 너무 굵으면 나중에 있죠. 더 너무 커지거든요. 그리고 끝은 그냥 이렇게 이게 잎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붙어 있어요. 여기 그냥 드실 때 안 빠지고. 이게 너무 가늘면 두 개 가지고 해도 되고요. 너무 굵으면 또 반을 갈라서 해도 됩니다. 너무 굵으면 미나리 또 너무 먹기 힘드니까 반 갈라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자, 요 양념은 여기다가 가운데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것만 이제 무치면 됩니다. 오징어 두 마리로요. 요리 두 접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쳐놓으면 오징어 뭐 이렇게 다리만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묻혀서 간을 한번 보시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넣으시면 됩니다. 뭐 조금 덜 새콤하다 싶으면 식초 더 넣고요. 또 하면 돼요. 이렇게 깨를 이렇게 좀 뿌려가면서 여기도 깨를 뿌리면서 이렇게 묻히면 됩니다.
여기 혹시 이제 오징어가 좀 적다 싶으면 골뱅이 캔 있죠. 그거 하나 썰어서 같이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오징어 두 마리로 이렇게 저 두 접시의 요리가 탄생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잔 하셔야겠는데요.